서울시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겠고요. 높은 산지에는 눈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 5에서 10mm, 북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북동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쌀악, 우박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도 당분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내일 한낮에는 대구가 15도, 의성은 14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 새벽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매우 짧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안개로 시야가 충분하지 못하겠습니다. 짙은 안개와 도로 살얼음까지 출근길 더욱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중부지방은 오전 한때 구름 많은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의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대구가 영상 2도, 안동, 예천이 영하 2도, 봉하와 청송은 영하 3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대구가 15도, 안동 13도, 경주는 16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먼 바다를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요. 물결도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온화하겠는데요. 금요일 대구의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7시 대구 경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